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완연한 봄, 막 생기도 막 나고, 근데 여전히 별로 생기 없는 이 두 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짠입니다. 짠! 짠하고 봄이 돼서 나타나신 건가요? 너무 짠한 마음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 짠한 마음이요? 마음이 짠합니다, 요즘. 그렇군요. 네. 예, 옆에 누구신가요? 네, 둘리입니다. 둘리! 아, 그렇군요. 빙하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녹아버리면 집으로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아, 다 알아봤는데 둘리가 네. 쌍문동에 살더라고요. 아, 쌍문동이요? 오! 네. 도봉구 쌍문동? 네. 아, 그렇군요. 네, 고길동 집이 거기라서. 아, 근데 고길동 집을 그냥 주소지로 정하고 사시기래. 어, 네. 그렇군요. 오늘 무슨 사연 하셨는지 한번 네. 하세요? 네, 오늘 남자분 사연인데요. 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안녕하세요.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방송은 우연히 팟빵에서 듣게 된 503의 심리 분석을 계기로 황상민 박사님의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저에게 약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의 일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지랖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신경 쓰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부모님은 늘 저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계십니다. 영어 점수를 따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생활하기 편하니 공무원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너가 배운 걸 공무원 시험에서 써먹어서 그렇게 해야 유리하다든지 등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증을 넘어서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자라오기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저여서 그런지 부모님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말로 그냥 저냥 시간만 허비하며 도망치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교도 막 다녀서 친구는 커녕 학점도 정신이 빠진 상황이고 그나마 사람 만나는 곳인 교회에는 저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곳이 아니면 부모님이나 동생,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늘 원론적인 이야기 얽매이시고 친척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지를 않고 저도 막상 제가 부모님께 무슨 이야기를 내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 중독이 문제라고 생각해 상담도 다니고 나름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예습 복습도 하고 관련된 서적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많은 한 달 용돈을 조금씩 저금해가며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뭐라도 하라며 저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좌절로 일관했습니다. 현재는 대학 공부는커녕 관심있게 해오던 공부도 되지는 않고 PC방에 가는 시간만 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매우 답답해 딱히 할 것 없는 상황에도 늘 집 밖에서 떠돕니다. 그렇다고 약하게 자라온 본성과 타고난 것 같은 걱정과 불안감, 그나마 갖고 있는 거라곤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수중의 돈뿐입니다. 과연 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것만 많은 저에게 부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분 지금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네. 이분이 PC방이나 게임이 재미가 없나 봐요. 뭔가 PC방이나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포인트였어요. 이분이 지금 시간을 죽이면서 뭐 PC방을 가든 이웃들에게 기부도 하고 뭐 게임 중독이 문제라고 생각해갖고 예습복습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자기가 진짜 그 활동을 하면서 재미가 있거나 네. 흥미가 있으면 네. 이런 불안감이 안 느껴질 텐데 아... 그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안 생기니까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다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군요. 저는 이분이 부모님 밑에서 네.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자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부모님한테서 지금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24살 남자 대학생인데 부모님한테 24살 남자 대학생이 자립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 정신력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죠. 강한 정신력으로 군대를 갔던다. 이분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24살이면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연을 들었으면 좀 이 사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지. 기껏 이야기하는 게 얘가 그동안 PC방하고 게임에 놀다가 이제 그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사연이나 보내줬지. 또는 아유 그냥 부모 밑에서 참 편하게 사니까 이 배가 부르니까 이런 소리를 할지 부모 밑에 독립을 해봐 그럼 네가 지금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연에 부모님은 늘 저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말씀대로 이 친구는 열심히 따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해보려고 안 될 때마다 본인은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이 더 든다고 해서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저에게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대. 너는 누구니? 저는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분 문제가 뭐예요? 두렵고 힘든 게 잘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럴싸하게 그렇죠. 잘하고 싶고 그럴싸하게 잘하고 싶고 부모님 말하는 기준에도 맞춰보고 싶고 그렇죠. 주변에서 아 너 이거 잘한다 그렇죠.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을 위한 영어 점수 따는 거 네 공무원을 위한 영어 점수를 따는데 잘 따져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잘 안 돼요? 본인이 필요성을 진짜 못 느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너는 아직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너는 여전히 아직 배고프지 않은가 봐. 아쉬운 게 없어. 절실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돌아버리고 싶죠. 이 사연 자체가 대체 이 사람은 진짜 뭘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내가 지금 이 사연의 상담을 그냥 무조건 이게 네 답이다 이러면 그렇죠.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사는 저에게 약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의 일에 신경 쓰고 간섭하는 겁니다. 오지랖이 생겼다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모르죠? 예. 예. 저는 그런데 이분 프로파일을 딱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이분 오지랖 대망 행동을 이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겠구나. 아 저도 이제 프로파일이 눈에 들어오네. 이제 프로파일이 높아서 그렇죠. 아~ 로맨의 매뉴얼이 높은 게 지금 프로파일이 아주 전형적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핏대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데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가 그게 로맨의 매뉴얼 높으신 분이 한옥 가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희한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그거는 저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이야기나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고
상당히 도덕적인 형태로 여긴 담배꽁초 뿌리는데 아니잖아요. 뭐 금년 안 보여 뭐 이런 거 임산부석이 있으면 네. 거기에 앞에 딱 가로막고 여기는 임산부석입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증거를 나타내시오. 이런 거 정의로운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놈의 세상이 정의가 이 지하에 숨는 경우가 되면 이제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그런 현상을 보고 야 네가 힘이 있어야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 되라고 했겠어. 공무원이 되면 국가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정의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법으로서 잘못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한 게 지금 이 사연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는 것마다 다 짜증이 나시겠네 이분이. 그렇죠. 이분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공무원이 돼가지고 경찰 공무원이면 아 스티커 발부라도 하고 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안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경찰인데 이럴 수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가 되면 차라리 좋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열받고 그렇죠 부글부글 끓고만 그래서 이게 실정을 넘어서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부모는 너가 강하지 못해서 그래 온실 속에 하처처럼 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도 이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게만 느껴지고 제가 왜 저러나 이게 좀 반복되면요 되게 이 정서적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오잖아요 막 운다든지 공격성 행동이 나오죠 그러면 병원 데려가요. 조현증. 조현증.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장애. 이 병명 그때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러면 환청. 조현증 병명하고 우울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아무 힘도 없어요. 뭐 이러면 이제 우울증.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공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공황장애. 레퍼토리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아주. 저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 정신병 진단은 몇 가지 아주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단 못해요 본인은. 그렇죠.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면허가 없어요. 그렇죠. 의사 면허가 네. 없었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잖아요.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사람의 뭐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막 다녀서 친구는 그냥 학점도 정신이 빠진 상황이고 엄청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버겁죠. 그럼 막 다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명쾌한 해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또 열심히 가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요. 항상 자기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거의 죄짓는 거잖아. 매일 끊임없이 쓰레기 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하고 소비하고 사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죽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래 되면 마치 자살 징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교회 가면 또 항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니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고 사는 게 다 죄야. 죄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해 헌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부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 황심소에 기부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본인 그러지 말아요 지금. 아무리 황심소가 힘들고 우리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안 돼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을 도와주지는 못할 농경 이걸 기부 찬스로 사용을 해요? 네? 싸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 이분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자기 상황을 설명할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기 오지랖 내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걸 공권력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거조차도 자기가 양심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의무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접근 회피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걸 하는 게 또 더 힘이 들고 이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아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본인도 죄책감이 들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볼낯도 없고 저는 또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살아가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 뭔가 조금이라도 재미를 가져보려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근데 게임 자체도 사실 재미없어요 그냥 게임을 하면 시간도 가고 좀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조차도 위로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얘가 그냥 마음이 나약하고 또 배부르게 지내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또 짠 선생처럼 게임마저도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너가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 또 둘리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 독립하고 싶어서 아마 이분은 내 책 독립연습도 아마 살짝 읽었을 거예요. 박사님의 말씀은 너무 잔인해요 또 제가 박사님 말씀대로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이야기도 자기한테 좌절감을 주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PC방에 간 시간만 늘고 있대요. PC방에 가도 게임이 재밌지 않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나마 짜증이 들라서 아닐까요? 그럼. 아니에요. PC방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기를 건들지 않거든. 아, 도망가 있는 거네. 그렇죠. 혼자 또 쉘터로 도망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즐겁진 않구나. 즐겁지 않아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요.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진짜 핵심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오재랍을 발휘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분 기본 마음은요. 착한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내가 번듯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더 죄책감이 든다. 이러는데 무슨 뜬금없이 뭐 황심소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리가 황심소 걱정밖에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아이, 그래도 자나깨나 황심소 생각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탄들아 그러는데 장사를 했단 얘기예요 지금 황심소 이름을 팔아서 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 장사하는 인간들이 잘 되는 그 일은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처럼 망할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어느 나라나 종교를 사실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네. 그게 주가 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불안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 뭐예요? 막연하게 자라온 본성과 타고난 것 같은 걱정과 불안감 이러면서 그나마 갖고 있는 건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수준의 돈밖에 없대요. 멋진 교회 오빠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은 마지막 솔루션으로 한 학기 등록금 정도 수중의 돈을 교회에 바치는 거로 본인이 아마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를 해결책을 찾고 있고 그게 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주보에 한 학기 등록금 누구 씨가 아니죠 박사님 후배들을 데리고 밥을 사주면서 모임을 하고 칭송을 받으면 존재감이 확 생겨요. 그러면 그게 한 학기가 아니라 한 달이면 날라갈 텐데 어떡하죠 그다음에? 한 달 이후에는 어떡하죠? 용돈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되나? 이제 용돈을 얻어야 된다. 이 솔루션밖에 안 되니까 그게 오래가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도 참 형편을 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실 이 친구의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그거를 답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고 다른 핑계나 이유가 계속
생기실 것 같아요. 걱정되고.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핑계의 대마왕이에요. 이유의 대마왕이에요. 뭐를 해보면 어때 하면, 그건 이래서 이래서 안 되고요. 그건 이래서 이래서 할 수 없고요.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항상 자기가 답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문제에 대한 누군가의 답을 주면 꼭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특성은요, 답정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요, 계속 또 그 답을 바래요. 근데 정작 또 그 정답을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또 자기한테 답이 안 된다고 또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를 또 수십 수백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그분 WPI 해보면요, 꼭 로맨의 매뉴얼이 높은 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 로맨 매뉴얼 높으신 분은요, 품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은요, 상당히 여러 번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 번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요,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마음을 어떤 사람한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병원 환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프니까 와서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상담은 그냥 자기 문제라고 진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데 그냥 좋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자기 문제가 거의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을 수 있고. 아니, 본인은 절박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박사님 저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분이 이 정도였으면 벌써 달려왔어야 되거든요. 안 달려왔을 때는 이분은 아직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와, 짠하네요. 저도 그래서 짠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 지금은 겨우 이제 이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갑자기 없던 오지랖이 생겨가지고 괜히 나무 일에 엉뚱한 일에 그분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다 이 로맨의 매뉴얼이 높아가지고 심해지면 갑자기 오지랖이 넓은 경우 본인이 갑자기 막 그런 정의감이 불탄 듯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예를 들잖아요. 이 지하철에서 막 어떤 아저씨한테 막 대놓고 쏘아보고 그 아저씨한테 막 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다가 그 아저씨한테 치고 도망가고 뭐 택시에서 택시 아저씨하고 한바탕 싸우고 왜 돌아갔냐 그러면서 그분들도 다 로맨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 오늘 나중에 막 본인도 갑자기 전혀 쓰지 않는 욕 한마디 하고 막 도망가고 집에 가가지고 종일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 고민하고 내가 그때 왜 그 소리를 했을까 뭐 이러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 정작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없이 몰려오는 슬픔, 외로움, 수면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우울증 약을 먹은 지가 3개월이 됐어요. 뭐 이러신 분들 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견디다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우울증 약 먹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럼 박사님 이런 분들은 좀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 들어볼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아주 탄탄한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를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채석장에서 돌 깨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돌을 깨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가 나와도 또 다른 이유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진짜 바위에 물을 한 방울 넣으면서 그 바위가 어느 순간 깨지면서 그 안에 옥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나가는 거죠. 만약 상담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유사한 케이스나 사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조금 변화되는 게 생길 수가 있나요? 보통 한 6개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횟수인가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 확실히 본인도 변화를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1년 정도 기간으로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아진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매일같이 자신의 마치 마음을 수련하던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아젠다와 소위 말해서 이거를 뭐 불교로 이야기하면 업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표현하거나 자기가 진짜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선택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뭐 몸무게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한다든지 그럼 한 3개월쯤 지나면 몸무게 한 10kg 정도 줄이는 그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짠쌤 같은 경우는 몸무게 10kg를 3개월 안에 줄이는 프로젝트를 퍼스널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3개월쯤 지나면 몸무게 10kg가 줄어지면 네가 내가 다음 상담을 해주겠다. 그 전까지는 너는 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아예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뭔가 도전을 해라. 그렇죠. 그 가장 생활 속에서 대전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제가 살아있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라고 안 해요. 뭐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편의점 알바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일하면 시간당 7,000원을 받더라도 6시간이 42,000원을 받잖아. 네. 열흘이면 어떻게 돼요? 420,000원이죠. 네. 그러면 한 달이면 적어도 100만원을 벌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적인 활동? 자기가 존재하는, 자기가 생산적인,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뚜렷이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용돈까지 챙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이제 경험하잖아. 근데 이분은 돈으로는 안 생기시지 않을까요? 돈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아니 그건 돈인 여유가 있지만 본인이 부모한테 그 용돈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상담을 다른 데도 가서 받았는데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담을 못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절실하게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그 심리 상태까지 안 갔는데 사실은 이제 이 프로파일의 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분 사연은 어쨌든 이 정도는 상담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됐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데요? 짠이었습니다. 네. 둘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